지금까지 이런 조립은 없었다. 이것은 명품인가 PC인가? 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뭐 윈도우 파일이 뭐 손상이 됐거나 네. 이랬을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아요. 일단은 보드는 안 바꿨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세요. 여기 보드를 바꿨으면 여기 지금 먼지 보이세요? 보면 요 부분, 요 부분에 있는 요 먼지. 네네. 이 보드를 바꿨는데 이 먼지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바꿨으니. 이거 혹시 컴퓨터 가게에다 갖다 맡기고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때 그냥 맡기고 가라 그래서 맡기고 갔었거든요. 그럼 얼마 냈어요, 혹시? 17만 원. 완전 다행이네. 당한 게 아니고 그 컴퓨터 가게를 가지고 가세요, 다시. 아. 다시 가져가서 네네. 그리고 이 메인보드가 어찌 됐건 간에 얘가 지금 무상 AS 기간 3년짜리예요. 고장 나면 네. AS 센터 보내면 네. 테스트해서 이상 있다 그러면 테스트 바꿔가지고 보내줘요. 어디가 탓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탄 데를 찾을 수가 없고 그냥 가서 교환을 해주거나 네. 점검을 해준단 말이에요. 네. 안에 있는 부품들 다 마찬가지예요. SSD도 무상 AS 기간이 다 남아 있고 다 그런 건데. 지금 부품의 문제보다 그냥 윈도우 파일이나 이런 네 그랬을 가능성이 제일 높고요. 근데 이거를 바꿔주고 17만 원. 그러니까 이게 4만 원짜리를 진짜로 이 사람이 사가지고 했다라고 해도 17만 원이면 비싼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도 안 했잖아요. 이런데도 지금 보면 여기도 지금 먼지가 이렇게 다 있고 메인보드에 네네. 여기가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여기잖아요. 여기 요 부분, 네네. 요 부분,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지금 닦으니까 없어지잖아요. 네네. 네. 여기. 네. 요 부분 먼지 있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말이 안 돼요. 뭐 그랬을 수는 있겠네요. 뭐. 에어건 같은 걸로 뭐 분해해가지고 에어건 같은 걸로 뿌리고 뭐. 이렇게 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분해도 안 한 것 같은데요. 뭐 램만 뺐다 꼈다 요 정도만 했던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아예 손을 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그 동네가 어디? 일산이요. 일산이요? 거기 그 컴퓨터 가게 직접 가져가셔가지고요. 이거 직접 가져가셔서 네. 거기서 니네 이거 바꿨다라고 했는데 네. 제가 지금 영상도 찍어놨으니까 나중에 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영상 보내드릴 테니까 네. 이게 어떻게 바꾼 거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바꾼 거냐라고 물어보시고 새거 저희 지금 저쪽에 다 메인보드들 다 새거거든요. 네. 저거 아무거나 뭐 다 뜯어보셔도 되고요. 뜯어가지고 네. 보면 이런 먼지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재고를 쌓아놨다라고 하더라도 네. 설령 이 사람이 정말로 재고를 쌓아놨어요. 네. 재고를 쌓아놨다라고 하더라도 까가지고 쌓아놓은 데는 없어요. 저렇게 박스채로 쌓아놓지 그럼 먼지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백업을 윈도우를 밀어봐야 이제 일단은 제가 윈도우는 체험판으로 설치를 다시 한번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봐 드릴 테니까요. 네. 설치를 해서 확인을 해봐 드리고 네. 여기 지금 있는 이 메인보드는 네. 바꿨다라고 하면 네. 제가 정말 이제 바꾸고 나서 바꿨다라고 하면 얼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능력이니까 그 돈 받아내는 것도 네. 제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네. 이건 안 바꿨는데 바꿨다고 하니까 괘씸하잖아요. 네. 가져가셔서 네. 결제하신 금액에 대해서 네. 다 그냥 환불을 받으시고 하세요. 지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먼지 있지. 여기 안에 지금 여기 먼지 있었던 거 이 안에 지금 슬롭 날아간 거 네.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네. 이거 하는데
30분 정도면 되거든요. 네네. 한번 기다리실래요? 아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오전에 들. 네, 손님은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 그래서 가셨고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PC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이상이 있어서 컴퓨터 가게를 가져갔대요. 컴퓨터 가게를 가져갔는데 컴퓨터 가게에서 메인보드가 뭐 탔다 이러면서 메인보드를 교체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저께인지 그저께인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메인보드 교체한다고 메인보드 새 거 이제 뭐 사진까지 찍어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요쪽 부분에 있는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지금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요 그래픽카드가 빠지지 않게끔 잡아주는 요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잡아주는 걸쇠가 있습니다. 메인보드에 보면 요 지금 요 걸쇠 요렇게 연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를 넣고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면 얘를 이제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닫아가지고 그래픽카드가 이렇게 빠져나오지 않도록 열고 그래픽카드를 넣고 얘를 닫아주면 그래픽카드가 빠져나오지 않죠. 요런 걸쇠가 있는데요. 이 걸쇠가 지금 여기에는 걸쇠가 없어요. 지금 요 부분 보시면 걸쇠가 없고요. 지금 요쪽에도 먼지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PCI 슬롯 주변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손으로 닦았는데 요 부분 요 메모리 슬롯 있는 이 부분에도 이제 먼지가 이제 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새 거를 교체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뭐 저도 컴퓨터 가게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새 거를 뭐 메인보드를 다 뭐 이런 식으로 새 건데 이렇게 꺼내놓고서 이렇게 해놓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놓지는 않고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로 메인보드를 보관을 하지 이렇게 다 꺼내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먼지가 이렇게 쌓일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새 건데 여기 나간 거 먼지 쌓인 것들 이런 것들 보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교체를 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 모르시는 부분들도 많을 거예요. 컴퓨터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이제 수리비 내고 이제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PC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주요 부품들은 무상 AS 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사용자 과실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뭐 그런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3년 동안에는 그 제품에 제조사로 AS를 보내면 거기서 점검해서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리퍼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요. 아니면 수리를 해주거나 그런 식의 작업을 해주는데 얘는 지금 구매한 지 1년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럼 무상 AS 기간이 2년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2년 남아있는 상태인데 컴퓨터 가게에서는 이 메인보드를 교체하겠다라고 그냥 무작정 교체하겠다라고 하고 그 교체된 메인보드를 이 사람 고객님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상이 있는 메인보드를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그냥 갖는 거죠. 내가 새 걸로 교체해주고 이상 있는 메인보드는 내가 갖고 요건 내가 AS센터에다 보내가지고 수리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중고로 또 써야지 이런 약간 도둑놈 심보로다가 이런 장사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본인들만 욕먹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컴퓨터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싸잡아서 욕을 먹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보드가 지금 250 프로포라는 메인보드예요. 이 보드는 지금 단종이 돼가지고 신품으로는 아마 구매를 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중고 제품으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이라고 하면 중고나라에서 보통 한 35,000원, 4만원 뭐 요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고장나서 AS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3만원, 35,000원, 뭐 4만원 이렇게 주고 메인보드 중고로 사다가 장착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재고 같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재고 있는 부품을 뜯어가지고 뭐 장착을 해주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 가격이 새 걸로 처음에 나와가지고 판매될 때도 보통 10만원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메인보드 하나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서 17만원인가 17만 5천원인가를 받았다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지금 따져보면 메인보드 교체한 것도 하나도 없고 먼지도 그대로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이 사람은 손을 댄 게 없다라는 걸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매장에 갔어요. 뭐 고장났으니까 수리해 주세요 하고 매장에 컴퓨터를 가지고 가져갔을 때 컴퓨터 두고 가세요 해놓고 몇 시간 있다 오세요 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메인보드 뭐 뜯어가지고 했는지 아니면 새 메인보드를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사진만 보내고 사진만 보낸 다음에 그냥 그 상태로 실질적으로 컴퓨터에는 손을 하나도 안 댄 거죠. 실질적으로 컴퓨터에는 손을 하나도 안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노력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7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간 거예요. 이거는 사기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컴퓨터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제가 뭐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장사하시면 주변에 있는 컴퓨터 가게들 다 싸잡아서 욕먹이는 짓입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장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떻게 해서든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뭐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손님이 뭐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왔으니까 이 사람 컴퓨터 잘 못하고 어눌해 보이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딴 식으로 해서 장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컴퓨터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일부 그런 바가지 씌우고 뭐 사기라고 할게요. 이건 바가지도 아니에요. 이건 사기인 거예요. 사기. 이렇게 사기 치시는 분들은 컴퓨터 장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얼마나 본인이 얼마나 뭐 대단한 그런 뭐 전문성이나 물론 뭐 저보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게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그런 분들 많으니까요. 근데 얼마나 본인들이 이제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게 많다라고 해서 이거를 17만 5천원? 그냥 뭐 켜보고 안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17만 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분들의 뭐 시간당 그럼 시급으로 따졌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분해하고 다 한다라고 해봤자 30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었을 거예요. 분해를 안 했겠지만 뭐 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30분 걸리는 작업에 17만 원을 받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시급은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뭐 운동선수예요? 프리미어리그야 뭐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분이 지금 급하셔서 그냥 가셨는데 제가 일단 윈도우 체험판으로 설치를 해드릴 거고요. 체험판 설치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분이 지금 뭐 정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 처음 뵙는 분이어가지고 일산에서 컴퓨터를 수리를 받고 지금 여기 제가 있는 김포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합니다. 한 30분 정도 걸려서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뭐 그쪽에서 다시 전화하니까 뭐 SSD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SSD를 저한테도 또 와가지고 SSD를 무조건 교체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체를 하더라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하는 건지 무작정 그냥 SSD 교체하러 왔어요. 그럼 분명히 또 그 사람한테 만약에 갔으면 SSD 요거 빼버리고 다른 SSD 껴준 다음에 뭐 교체했습니다 이러고 그 SSD는 자기가 먹은 다음에 AS 센터 보내가지고 수리받아가지고 자기가 쓸 거 아니에요. 일단은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세팅 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